오늘은 채식하는 이유. 요즘에 그 파워포인트 PPT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저런 디자인도 나오더라고요. 자체에서. 예전에는 다 구식이라 막 어디서 갖다 써야 됐는데. 채식하는 이유, 그리고 부제목은 채식하는 사람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한 30, 40분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채식이 올바른 것인지 보면은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왜 나는 뭐 소고기는 먹어도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더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좀 토탈 다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를 보면요. 모든 종교에는 기본 사상들이 있습니다. 뭐가 깨끗해야 된다 그러죠? 머리가 맑아야 된다. 그런 말 하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심지어 무교도 마찬가지고. 저 공자, 맹자도 그렇고. 사람의 이 두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신앙의 가치를 사람의 품성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기독교인들보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전에는 절에 다니는 분을 좀더 이렇게 존중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가치 있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세속화되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 채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도 봤었죠. 몸의 구조와 맞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이 채식이 인체의 구조와 맞게끔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몸에는 직접적인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되는 소화관이 있어요. 하나의 긴 관이 있습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긴 관이 뭐한 곳에는 국자처럼 생기기도 하고, 한 곳에는 뱀의 어떤 그 뱀의 목그 뱀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한 곳에는 꾸불꾸불 생기기도 하고, 뭐 식도, 위장, 그렇죠. 십이지장,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관을 통해서 음식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내 몸에 있는 소화관과만 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올수 있지만, 문제는 간이나 췌장이나 신장이나 뭐 두뇌, 혈액, 혈관, 폐, 심장까지도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고기를 먹었을 때에 대장 말고 간이나 췌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인스턴트 식품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고기 육류는 육류 자체에 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따도 제가 영양학적인 어떤 부분을 곡식하고 육류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육류를 많이 먹으면 훨씬 더 좋고, 채식하면 막 이렇게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계 장수 국가들을 다 보면요, 절대 육식 남용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마을을 봐도 그렇고, 장수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고기 먹고 누가 150살까지, 고기 실컷 술 담배 먹고 150살까지 산 사람 거의 없어요. 뭐 가끔 뭐 특이 체질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 중국에도, 물론 그 사람들이 고기 먹고 100세까지 살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채식하면 150살까지 살 것이고, 그렇죠? 그런 체질이라면. 뭐 중국의 이청운인가 그분은 이제 250몇 세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기 먹었어도 아마 100한 30, 40세까지 살았을 거예요. 250세까지 살았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 우리 시아버지는 뭐 담배 피고도 평생 건강하게 사는데, 이거 기준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기준해야 돼요. 사람이, 야, 누구는 담배 피고도 오래 살더라, 누구는 술 마시고도 뭐 오래 살더라, 고기 먹고도 건강하게 살더라, 이거를 기준하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활하면은 훨씬 더 나은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식의 유형이 있어요. 채식의 유형이 있는데, 글을 보시면 첫 번째 비건 채식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비건에 가까운 채식이에요. 근데 100% 저희도 비건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뭐는 먹어요? 꿀이죠. 네, 비건 채식주의자들은 꿀도 먹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그 곤충에서 뺏어다 먹냐?
근데 저희는 뭐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니까. 왜냐면 그 벌을 그만큼 우리가 길러주고 키워주고, 벌한 통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가 죽지만, 그리고 뭐 학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막 우리가 그냥 막 설탕을 잔뜩 넣어가지고 매일 꿀을 뜬다면 학대하겠지만, 벌철에 이제 그 잠깐 뜨고 또 1년 내내 우리가 먹여 살려주잖아요. 야, 그래서 비건은, 완전한 비건은 아닌데, 그래도 비건에 가까운 채식주의자죠. 그다음에 이제 비건 채식주의자들은 우유, 계란, 완전 채식, 플러스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오버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서 달걀만 다안 먹는데, 계란, 뭐, 우유 다, 우유, 뭐, 고기 다안 먹는데, 달걀까지만 허용하는 뭐, 채식주의자들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채식이 이제 채식 열풍이 들면서 철저한 채식주의자 서로 막 협회가 생기고, 막 사람들이 너는 어떤 채식을 하니 물어보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채식을 해.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기독교보다는 불교 쪽에서 채식을 훨씬 더 선호해요. 아시죠? 이 채식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불교나 명상하는 사람들, 환경 학자들, 기독교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따 제가 채식하는 인물도 잠깐 몇 사람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한국에서는 이제 채식주의의 어떠한 그 부분이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많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락토 베지테리언, 우유만 허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또 계란은 먹어요. 그 다음에 락토 오버 베지테리언, 고기만 금지합니다. 우유, 계란 뭐다 먹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테리언, 상황에 따라 육식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사람 뭐 고기 먹고 싶을 때는 한 점도 먹고, 또 집에서는 또 철저히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사람들 거의 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엄청 많죠. 근데 가장 쉽죠. 자, 채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제 객관적인 견해를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어떠한 채식 학회나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사상을 제가 쭉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놨는데, 첫 번째, 건강 증진이었다. 왜 당신 채식합니까? 100명, 10명 중에, 100명에 물어보면 거의 99명 이상이나 이 말은 꼭 합니다. 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내가 좀 암이 있으니까, 당이 있으니까, 또 고혈압이 있으니까, 내가 채식을 해가지고 혈당을 좀 떨어뜨리려고 그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채식을 하면, 뭐 솔직한 얘기를, 암덩어리가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는 없죠.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도 뭐 암이 하루아침에 떨어뜨릴 것 같으면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채식을 하게 되면 바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압과 혈당이 조절됩니다. 이것은 오늘 먹으면 내일 효과를 볼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 당뇨와 혈압이 있는 분들은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뭐 시험을 해봐라. 약을 끊고 한 일주일만 해봐라.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암 환자분들에게는 솔직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나는 항암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나중에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냐면, 지인이에요. 이분 지인인데 이분이 저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라, 자기 아는 언니 아버지가, 이제 시아버지가, 참 시아버지가 식도암인데 너무 멀쩡하고 괜찮으셔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2주에서 한 달만 있다 오라고, 작년이 아니죠. 올 봄에, 초봄에, 1월인가 2월 달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도 되냐. 뭐 건강하고 활동 잘하고 잘 웃고 잘 먹고 아픈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암만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자연 치료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봤나 봐요. 이렇게 어떻게 해도 되냐. 하지 말라 하겠죠. 항암 치료하면 금방 낫는 암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오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자식들은 보내고 싶은데 친하니까. 그리고 이제 권유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도 막 설명도 해달라고. 솔직히 제가 전화 걸어서 하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책만 좀 보내주고 자연치유에 대한 설명만 좀 해가지고 보내줬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항암치료를 여러 해를 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식도암은 어떻게 보면 다른 장기암처럼 그렇게까지는 위험하지 않지만, 오래 잘못하면 이제 식도 쪽에 커지니까, 예, 안 좋죠. 그런데 딱 7개월 만에 사망하셨어요. 며칠 전,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이제 사망하셨다고.
그 말을 이제 그 친구 아는 언니 시아버지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자연식을 했으면 그거보다는 오래 사셨을 텐데, 더군다나 뭐 하나 이상이 없던 분이었으니까 항암 치료하고 막 병원 치료만 고집하다가, 음식은 뭐 병원에서 먹으란 거다 먹었죠. 뭐 젓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뭐든지 그냥 다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우유, 계란, 그나마 항암 치료하면서도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좀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야채즙도 드시고 채소도 많이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 좀 줄이고, 아니면 좀뭐 이렇게 좋은 음식을 유기농을 먹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병원에만 맹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맹종해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7개월이 되기 직전에 병원에다 이제 후회를 하고 이제 그때 오신다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오신다고 하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나 거기 가면 안 되냐, 딸한테, 며느리한테. 그리고 아 빨리 알아봐 달라고, 시온의 동생 거기 암 환자 그 요양원에 가보겠다고. 그런데 이미 목숨은 끝나간 상태에서 죽기 이틀 전에.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참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다 속았다고, 속고 지금까지 너무나 아쉽다,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 더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죠. 그냥 본인이 한 것에 대한, 그래 나는 내가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은 식구들이 이제 덜 서운할 텐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서운해가지고 아까 통화를 했었는데요. 발병한 작년 11월 달인가, 작년 한 12월 달쯤에, 12월인가, 얼마 발병한지도 안 됐어요. 식도암 초기였어요. 초기인데 잘 먹고, 뭐 하루 세끼 꼬박 완전 잘 먹고, 등산 다 하고, 암이라고 전혀 암 환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은 좀안 되고, 한쪽 옆에 항암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굴뚝같이 막 믿다가 이제 안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음식 조절 좀 하면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저는 가신 분들 중에 항암 치료 하면서 좀 음식을 조절해 드시면 좋은데, 고기 막 드시고 하는 분들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3개월 만인가 그때까지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아집니다. 어떤, 아니,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더 신뢰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은 줄었습니다. 기운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기운은 없어도 이 기운이야 뭐 나중에 고기 먹고 잘 먹으면 벌떡 일어나니까 암만 줄이면 된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던, 뭐 정말 그런 말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몸이 못 버텨주고 약해지니까 항암을 끊으면 암이 또 커지고, 혹은 또몸 세포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항암제가 암을 줄이는 게 아니고 항암제는 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 자체가 암을 이기는 건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항암 치료 자체가 암을 줄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설사 항암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암이 줄었다 하더라도 항암제가 줄인 게 아니라 항암 치료의 도움을 통해서 내 인체 자체가 이겨낸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겨낸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세포들이 이미 힘을 쓸수 없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안타까운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채식을 하면은 바로 느낄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혈압과 혈당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흰쌀을 먹다가 현미밥만 먹어도 당 변화가 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 육식을 할 때보다 배변 활동이 훨씬 더 좋습니다. 육식을 하게 되면요, 변 냄새가 엄청나게 심해요. 아무리 겉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할지라도 육식의 문화 자체는 어쩔 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육식보다 채식이 스트레스도 훨씬 더 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채식을 하는 이유 두 번째.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첫 번째 답은요, 막연한 거예요. 그냥 채식을 하면 건강하다, 이거는 자동적인 답이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연예인들도 요즘에 뭐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왜안 먹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인터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도 자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짐승도 사랑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이 환경 보호,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채식이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타당한 식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라는 중심에서 사회를 본다면 조금 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나라는 중심을 좁히고 좁혀서 보면 입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식욕, 미각만 맞추기 위해서는 고기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 1%를 맞추기 위해서 99%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 몸은. 그렇죠? 근데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이 고기를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축산이 생겨나죠? 어떤 네, 공장형 축산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이거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축산을 어마어마하게 한 축산업 대가에게 물어보면요. 당신들은 이 소를 어떻게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하나의 움직이고 숨쉬고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들도 생각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짐승을 그 동물이나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만들어지는 하나의 먹을 거로 보는 굉장히 악한 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가 바로 인간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엄청 심해지면 내 후세대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요 엄청나게 많은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온난화 현상 이런 것들의 주범이 뭐 우리가 뭐 교통 뭐 도로 장소 오염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심하지만 이 축산에서도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축산 업계에서 이 그 노비라 활동이라고 하나요? 예, 그것을 엄청나게 해버리니까 규정을 어기면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고 유엔 식량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몇억 톤이 된다고요? 이런 기사 보셨어요? 혹시 신문에서요? 71억 톤이래요. 엄청난 거예요. 연간.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올라가죠? 이 대기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모아지면 무엇이 빵꾸 날까요? 예, 네, 오존들이 빵꾸가 나버려요. 그럼 우리가 오존층 옛날에 이제 저는 그 학교는 안 다녔어도 교과서는 다 공부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근데 교과서 어디에 나왔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교과서에 나오죠. 그 오존층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오존층 오존들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존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이 그것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또 프레온가스나 이런 것들, 메탄가스. 우리가 웃기는 이야기지만 방구 끼거나 이제 트름하거나 이것도 다 가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방구 많이 끼는 분들 가스 발생이에요. 근데 그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방구 낄 때 옆에다가 그 라이터 가스를 대면 불이 켜진다 안 켜진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소의 방귀는요 어마어마해요. 소들이 그 엄청난 소리 한번 트름만 해도 엄청난 그 오염에 방출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소나 돼지나 축사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우리는 개 한 마리만 키워도 여러분 사실 파리가 많이 끓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짐승 한 마리만 키워도 그러니까 이 좋은 산 속에 사실은 뭐 안 키우면 좋겠지만 그 짐승이나 사람만 이렇게 사람만 모여도 파리나 모기가 끓어요. 그런데 그만한 그 소들이 그만한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또 그 뭐죠 오염을 시키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환경 보호도 보호지만요. 제 책 읽어보셨죠? 그 파란 하늘색 책 이름 뭐죠? 제 책 읽어보셨어요? 그 방태환이라는 적혀있는 책 이름 뭐죠? 아무도 모르시네요. 요즘에 그럼 우리가 공부한 책은 뭐죠? 네, 건강 이야기죠. 그 먼저 그 제가 나눠드린 책은 잠깐만요. 잠깐. 네, 자연의 법칙이 질병을 치료한다. 네. 거기에 이제 육식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실었냐면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숲 몇 평방미터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으면 숲을 한 몇 평 없애는 거나 같은 그 환경 오염이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건데 그 다음에 식량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 그러니까 이 곡물을 소에게 주지 않고 곡물을 돼지에게 주지 않고 사람이 먹으면 아마 지구는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억 이상이 굶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말리아나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뭐 이런 그 후진국들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도 갔는데 거기서도 막 그냥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산으로 들어갈수록 방글라데시나 뭐 태국 이런 나라들도 아이들이 쫓아와서 뭐 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 사실 한쪽에서 너무 육식을 통해서 이 곡물을 그쪽으로 쏟아부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결론도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가 소한 마리가 먹어야 되는 그양 있죠. 어마어마하죠. 제가 쉬운 예를 드리고 그 동물원에 갔는데 그럼 사실 이 코끼리 한 마리가 먹는 양도 엄청나요. 하루에 몇백 킬로를 먹는 것 같아요. 똥도 진짜 이만큼 식사하고, 네, 기린도 그렇고. 근데 이 소를 그렇게 많이 키우는데 얘들을 다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 말이. 한두 마리의 코끼리도 아니고 한두 마리의 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만한 그 짐승들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곡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식을 하는 이유, 환경 보호 가운데서 숲이 파괴되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산불이나 또 온난화 현상, 뭐 북극이 이제 녹아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 녹으면 바다의 표면이 올라오겠죠. 올라오면 얕은 나라들은 잠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류의 그 물의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가 수년, 십수년 후면은 굉장히 추운 나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굉장히 추워집니다. 지금은 영국 위도는 높지만 바다의 해안에 의해서 안개는 많이 끼지만 이제 그래도 뭐 엄청 춥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대류가 바뀌게 되면은 바다의 어떤 물길이나 이게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재난이 엄청나게 올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환경에 우리가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혹은 환경의 변화들,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채식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식하는 이유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윤리적 신념입니다. 이 윤리적 신념 가운데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아, 물론 뭐 채식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긴 했지만 이 책으로 잘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죠? 아이스크림 그 라빈스, 그렇죠? 존 라빈스, 네, 존 로빈스라고도 라빈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채식에 대한 윤리적인 인간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했습니다. 그책 이름이 육식은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1, 2권으로 나와 있어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신념은 내가 기른 짐승처럼 다른 짐승도 생명도 같이 그 아껴주자 이런 이야기고, 이 케이지 사육은요, 인간이 값싸게 육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욕심과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장 안에 닭들이 한 마리의 닭이 크기 위해서는 수평의 평수의 땅이 필요하지만 이런 사육은 딱 이만한 목만 나오고 돌 수도 없는 이런 그 사육장 보셨어요? TV에서 닭한 마리 키우는데 닭이 돌아설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죠? 더 많은 닭을 키우기 위해서 그 작은 공간에서 그냥 쫙 키웁니다. 시간 되시면 이 근처에 있는 닭장도 제가 구경시켜 드릴 수 있어요. 친하거든요. 근데 그분 댁 가면 거기는 케이지 사육은 아니지만 닭이 완전히 새까맣게, 아니, 하얗게 쫙 깔려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거기 가서 그 똥도 이렇게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죠. 항생제 때문에. 근데 엄청나게 닭이 빡빡하게 그 사이사이에는 누가 죽어 있는 닭들이 죽어 있고 그것에 또그 오염물질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여기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왔을 때는 뭐 그런 데를 한 번씩 구경시켜줬어요. 그 고기맛 떨어지라고. 돼지 키우는 데라든지 소 키우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똥 더벅더벅한 우유. 그러니까 이제 무슨 파스텔라 우유, 뭐 서울 우유 해도 막상 그곳에 가보면요. 더러워요. 엉덩이부터 다 똥, 이런 데까지 똥 묻어 있으면 물 갖다 쫙 찌트고 짜내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본다면 사실은 먹기 힘듭니다. 우리가 상품화돼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야채를 하고 이렇게 농사지을 때막 이렇게 손으로 하고 막 이것도 청결, 굉장히 청결청결 막 따져가지고 꿀 하나 따는데도 막 따져가지고 스텐으로 바꾸고 뭘로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것은 일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축이 있는데 가서 도축장을 가보든지 아니면 닭을 키우는 데서 가보든지 뭐 그런 것들 병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그것을 보고 몇 명의 아이들은 아, 나 이제는 고기 안 먹겠다고 서약하자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시간 지나면 먹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없어지고 맛 좋은 고기의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축 과정에서 위생 문제 그리고 짐승을 살해하는 악한 본질적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이 포수들을 보면 좀더 무섭게 생겼죠. 보통 사람보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포수들이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보다는 좀 무서워 보입니다. 당연히. 포수들이 꼭 키우는 사람들은 남자라도 다 야들야들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 작가 선생님 보셨죠? 걸어가실 때나. 그러니까 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막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건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축, 매일 짐승을 죽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떠한 신념, 윤리적 신념과는 절대 맞출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를 막그 목매달아 죽여서 개를 잡아서 도치란 부르게 해서 먹는 사람들이라든지 사실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만 닭 머리를 비틀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냥 통째로 삶아가지고 껍질 싹 벗겨서 먹는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먹을 때는 맛있게 잘 먹었지만 어쨌든 인간에게 분명히 닭이 아마 그런 욕을 하고 죽을 거예요. 나 먹고 병 걸려라. 그 말을 아마 하고 죽을 거예요. 목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요. 사람처럼의 어떠한 이성은 없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의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개 장사가 오면 개들이 막 울어요. 그렇게 싸놓은 개들도.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개 장사가 동네에 딱 지나가면은 동네 개들이 다 울고 막 꼬리 내리고 도망 이렇게 숨어 있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들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들은 몰라요. 우리 하치나 이런 개들은 뭐개 장사하거든 누가 오든 모르는데 다른 이 똥개들은 다 알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이 죽을 거 알기 때문에. 소한 마리가 도축장에 가기 위해서는 그 차에 실려 가잖아요. 그때 소가 편하게 가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이 죽으러 가는 과정, 그 스트레스나 거기에 압박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 싹 독소로 바뀌겠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채식법을 좀 살펴보면요. 이 올바른 채식법 중에 사람들이 간과해 버리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지만 배합입니다. 사람들이 야, 내가 그냥 유기농 야채 먹고 뭐쌈 먹고 뭐 좋은 음식 먹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 배합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 이 채식을 한다고 너무 복잡하게 먹죠. 근데 단순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이유가 그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한 음식으로부터 영양을 섭취하는 건데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영양 섭취가 될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소나 염소나 코끼리는 여러분 그큰 코끼리가 뭐 먹고 그 자기 몸을 체중을 유지하죠? 뭐 먹어요? 뭐 코끼리가 육식하는 거 보셨어요? 기린이 육식하는 거 보셨나요? 기린이 말라 보이지만 엄청납니다. 근육질이. 그러니까 뒷발로 한대그 사자를 차면 사자가 그냥 몇십 메다 널러가기도 해요. 그 영상 못 보셨죠? 제가 이제 이 채식을 제가 좋아하니까 채식에 관련된 짐승들 이렇게 보면 그힘 엄청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겁이 좀 있은 것뿐이지 진짜 1대1로 기린이 호랑 사자 호랑이 그냥 뭐 발라 한번 뽕 차면은 그냥 기절합니다. 그 정도 힘이 엄청. 뒷발로 탁 이렇게 차버리면은 이 사자도 공격하다가 저로 떨어져가지고 죽어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단순한 채식에서 나오는데, 풀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구조상을 잘 이해하신다면, 사람의 몸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채소와 과일, 세 번째, 채소와 과일은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채소와 과일은 위장 안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금지고, 가스가 차지 않도록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되는 게 채식의 어떠한 하나의 방침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꾸면 과일하고 섞어 먹든 뭐 하든 처음엔 가스가 안 차요. 왜냐면 이전보다 그래도 좋게 생활하니까. 하지만 미세한 가스는 계속 찹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식이죠. 과식은 금지인데요. 요즘에 제가 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었는데 그 원인을 찾았는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방전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살려도 시간 지나면 또 떨어져서 제가 한 24시간 충전시켜 놓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새 배터리는 아예 맡겨놔서 방전 그 충전시켜 놓고 업체에다, 그 다음에 지금 홈방 배터리를 가지고 임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과식은요, 어떤 역할이냐면 마치 배터리에 방전을 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보는데, 그렇죠? 먹는데, 소화시키는데, 말하는데, 듣는데, 움직이는데,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에너지가 엄청 많이 이렇게 필요한데, 사람이 이제 많이 음식을 먹으면 이제 위장, 대장, 소장, 간, 췌장 이런 기관들이 무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음식을 먹으니까 췌장에서도 효소를 더 많이 분비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올 100%의 효소를 섭취를 하는 게 아니니까 효소를 몸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효소 섭취를 하려면 다 센 것만 먹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쌀부터 시작해서 다 생식만 먹으면 100% 효소 섭취는 그래도 100%는 아니라도 70%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화식은 하잖아요. 그렇죠? 화식을 하기 때문에 일부의 소화 효소가 간이나 췌장에서 얻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식을 하게 되면 효소가 아예 없는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다운된 식품을 먹으니까 췌장은 엄청 애를 먹죠. 애를 먹다가 나중에 결의를 합니다. 췌장이 두뇌에게 이제 아마 상의를 할 거예요. 내 췌장을 좀 키우자. 그래서 췌장이라는 그 공장 자체를 한 평에서 두 평으로 쫙 키워납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기를 먹으니까 췌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췌장이 키우다 보니까 에너지가 거기 이제 걸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염이 생기고 췌장암이 생기고,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면 췌장암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췌장암 걸리기 전에 다른 데가 먼저 암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도 암 환자에게 가장 해로운 해악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과식입니다. 과식은 채식을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식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80%까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이 충분히 흡수가 되는데 95, 100% 먹어버리면 오히려 영양을 흡수하고 나머지 에너지가 오히려 더 빼앗겨 버립니다. 이를테면 우유를 먹는데 칼슘이 부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균형진 영양 섭취,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이따도 말씀드릴 거겠지만, 한 가지만 무진장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보리 좋다고 해서 보리만 먹는 거. 그 영양학자들이 뽑아놓은 그 자료를 보면은, 그 여기에 들어있는 게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그냥 기아 상태로 먹는 것도 안 좋고, 너무 과하게 먹는 것도 도저히 안 좋습니다. 자, 채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이제 금지하시는 게 좋고요. 채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제 기력이 점점점 나중에 별로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류, 견과류, 콩류, 들깨, 그 종실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 특히 들깨를 많이 먹을 때는, 견과를 조금 더 줄여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어차피 들깨도 같은 기름기잖아요. 그리고 들깨는 오메가3가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잘 우리가 섭취해 주는 것도 좋고,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과일을 이제 섭취할 때, 저녁에 과일을 섭취해서 충분히 우리의 영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치아를 보면요, 몇 개라고요? 네, 사람의 치아를 32개입니다 앞니 8개, 그 다음에 송곳니 4개, 그 다음에 어금니 20개. 어떤 사람들은 앞니가 8개니까 그래도 고기는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갈비는 뜯으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옥수수를 뜯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절단하고 뜯기 위한 이보다 메톨처럼 씹어야 하는 이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는 철저하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이 어금니를 발달시켰는데요. 현대의 사람들이 어디가 많이 썩는지 아세요? 치아 중에 가장 빨리 썩는 곳? 저도 그랬지만 어금니 위아래가 많이 썩습니다. 저도 다 썩었어요, 사실. 다 썩어서 하나는 금으로, 하나는 레진으로 떼어놓기도 했고, 또 네 개는 옛날에 아말감으로 다 떼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치아가 어렸을 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치아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이거를
그거 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썩는 게 없어요.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썩는 게 없는데 안 씹어 먹고 육식 많이 하다 보니까 치아가 많이 썩습니다. 설탕 같은 거. 하나님이 이제 현미를 꼭꼭 씹어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빨리 먹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지름밥이 맛있을 것이고 꼭꼭 씹어 먹는 분들에게는 약간 조금 더된 밥이 맛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글을 적다가 누락이 된 글이에요. 밑에 글이 없죠. 채식에 대한 확신. 사실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뭐 직업이면 직업, 아니면은 사업이면 사업, 일이면 일, 그렇죠? 아니면 먹는 음식이면 음식, 내 개념, 윤리, 사상, 내가 하고 있는 신앙,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와 마찬가지로 내가 채식을 하고 있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보다 내가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그다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갈 때 탈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따가 뭐 만족은 다 되실지 몰라도 조금이나마 확신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거 다 작성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다 작성 이렇게 한 거라 시간 좀 걸린 건데 채소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영양학 비교를 보면 우선은 육류를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저 밑에 쇠고기 열량 116, 단백질 22.8, 칼슘 19, 철분 4.8. 자, 여기 지아민이라는 게 이제 비타민 1이에요. 예. 자, 보시면 흰쌀. 흰쌀은 열량이 아까 우리가 오히려 쌀이 고기보다 많네. 그렇죠. 생각보다. 그리고 단백질도 오히려 많고 단백질은 좀 약간 낮든지 비슷하든지 칼슘도 훨씬 높고요. 흰쌀이라 하더라도 철분은 좀 얕고 이제 철분도 훨씬 높고 지아민, 비타민 온도 훨씬 높은데 우리 개념은요. 지금까지도 고기 먹으면 기운이 나는 음식이다라고 말하지만 고기의 양을 쉽게 말하면 고기의 양을 견과나 들깨나 콩의 비중을 더 보시면 훨씬 더 균형지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방질은 뺐어요. 지방질은 무슨 역할을 살 찌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지방질을 뺐는데 나머지 이 영양학에서는요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이 단백질, 칼슘, 철분, 뭐 비타민들이나 이런 부분들, 효소, 열량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 열량은 뭐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열량은 뭐 이것저것 야채에서도 열량이 있으니까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이 단백질이라든지 칼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쌀들 곡류들이 엄청나게 높아요. 현미 같은 경우는 열량이 354나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72, 이거는 그 밀리그램 단위인가 제가 그 밀리그램 나일 거예요 아마. 칼슘이 41, 그 다음에 철분이 2.1. 현미도 굉장히 좋고요. 밑에 보면 이제 보리쌀, 그 다음에 좁쌀. 근데 이제 그 칼슘 같은 경우는 뭐 통밀가루가 굉장히 높죠. 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많이 먹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빵 먹는 거. 그러니까 흰빵하고 통밀빵을 비교하면 흰빵 한 케이스하고 통밀빵 다섯, 네, 서너 쪽보다 영양이 덜 있습니다. 덜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칼로리 높은데. 그 다음에 수수쌀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수수가 소화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셨죠. 수수가. 이런 열량이, 단백질의 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칼슘도 그렇고 철분. 근데 메밀은 생각보다 칼슘이 엄청 높아요. 메밀이나 율무 같은 거.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하실 때는 자 이렇게 율무나 메밀을 좀더 밥에다 넣으시고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리고 열량은 뭐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한데 이제 특히 단백질 같은 거 율무에 굉장히 높죠. 메밀도. 네, 근데 뭐 약간 그러니까 다른 곡식에 비해서 열량이 적잖아요. 찬 음식 자체는 아니에요, 사실. 열량이 조금 낮은 음식이지. 그러니까 이 강원도 사람들은 메밀 많이 먹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밀 많이 먹으면 백가죽이 얇아진다, 차진다 몸이 그렇게 하지만 곡식이기 때문에 메밀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그 이야기이고 실제로 강원도 사람들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는 메밀 먹고 평생 살고 있는데 봉평이나 이쪽에 아무 이상 없다.
근데 어쨌든 열량이 약간 낮은 것뿐이죠. 이제 열량에서 막 칼슘 이런 그런 것들은 높습니다. 강낙콩, 그 다음에 밤콩 이런 것들은 열량 높지만 단백질 함유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가 콩만 잘 챙겨 먹어도 예, 굉장히 좋고요. 이 팥을 적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적두 대신 팥으로 적어왔는데 이 팥도 칼슘 보세요. 팥 녹두나 팥이나 칼슘이 다른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온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데 철분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보다가 이렇게 닭고기를, 소고기를 보면요. 열량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단백질도 위에 그 콩보다도 떨어지죠. 그렇죠? 이런 자료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어떻게 소고기가 콩보다 적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확한 영양학 자료예요. 영양학 자료고. 그다음에 칼슘도 훨씬 더 적죠. 소고기가 대두보다. 물론 멸치는 좀 높습니다. 근데 소고기가 훨씬 낮고 철분도 반 정도 가량 거의 많이 떨어지고요. 아, 철분은 이제 닭고기 같은 건 아예 없고. 그다음에 이제 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어쨌든 떨어집니다. 아, 제가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그 시간이 안 돼서 못 적어왔지만 채소도 마찬가지고 채소는 이제 열량 단백질은 없으니까 열량하고 수분하고 비타민들 이렇게 쭉 적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요. 사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뭐 이거 계산하고 적어놨다가 이거 이대로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이렇게 곡식 쌀에서 콩 하나 집어넣고 두유 먹고 콩가루 먹고 깨가루 먹고 경과 먹는 거 이게 보통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밥 한 공기를 잘 먹으면 굉장히 많은 영양을 흡수하는 건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꼭 콩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강낙콩 녹두에 들어있는 것처럼 수수쌀, 흰쌀, 현미 이런 데도 충분히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통밀가루, 빵 같은 거뭐 드실 때 보리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류나 콩이나 이런 그 견과류는 단백질 덩어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대신 좀더 섭취를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 사람을 아세요? 유명하죠? 칼 루이스. 한때 뭐 저도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미국 최고의 육상 선수.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인지 혹시 아셨던 분 있어요? 이 사람 완전히 비건 채식주의자예요. 우유, 계란도 안 먹습니다. 올림픽 구관왕, 그렇죠. 금메달 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운동선수로서 성공을, 제가 여기 좀 줄였어요. 다못 들어가. 성공을 하기 위해 고기로부터의 단백질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채식을 했는데, 내가 비건이 된첫 해, 그냥 다시 말해, 내가 이제 육식을 싹 끊고, 첫해 채식, 완전 채식으로 돌아가던 해, 내 육상 생애 최고의 좋은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사로 썼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떻게 보면, 그 선수였죠. 이 사람이 완전 채식, 그것도 우유, 계란 뭐 조금씩 먹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제 채식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롤 모델입니다.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도 채식을 이제 한 사람인데, 19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했었죠. 이 사람이 그쓴 글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못 가져왔는데, 이 책들 중에는 채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채식에 관련된 어떠한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서 고르기 힘들 정도의 책들 중에서 제가 본뭐 소수의 책들이 있는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쓴말 중에 좋은 말. 채식이 사람의 성격에 가져다주는 변화와 정말 효과는 인류에게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채식을 택하는 것은 매우 상서롭고 평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채식은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식사 습관이다라는 또 보충적인 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 건축가, 또 발명가 화가 레오나드로 다빈치라고 한 사람인데요. 내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물 사례를 살인과 똑같이 어길 날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부터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는 채식을 하니까 비건 채식을 하니까 야 육식을 하는 것은 이건 살인이나 같다라고 말했는데 언젠가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육식을 하는 것이 비도덕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옛날의 미래를 예언했었죠. 자, 다니엘.
뭐 성경에 나오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였음을 증명합니다. 채식을 했을 때 육식한 사람보다 훨씬 더 지구력이나 다음에 이제 두뇌 회전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도 3년이지만 1년, 그 만 2년, 1년 반 만에 뭐 아카드어나 아람어나 갈대어 다 수사했죠. 그냥 완전하게 이게 배우고, 그 다음에 기하학이라든지 수학, 과학, 뭐 그 당시에 천문학 이런 것들도 다 익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수학의 대가, 철학자죠. 누구죠, 이 사람은? 예, 피타고라스. 이 사람 역시 콩을 주식으로 거의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철학자죠. 이건 예수님 태어나기 전인데, 뭐 이 사람이 유명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남지만 이 말은 남는다 하면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때문에 사실 죽었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신실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육식을 계속 추구한다면 행복을 얻기 어렵고 그로 인해 올바른 사회도 이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어떤 사람하고 대화한 이야기를 쭉 보니까 육식을 하게 되면 결론은 그 당시에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철학자였겠죠. 육식을 하면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의 대부분 바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에서 더 많은 기아가 생길 것이다. 궁핍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나요? 네. 이 플라톤도 그런 말이죠. 신들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이는 바로 나무, 식물, 그리고 씨앗이다. 창세기 1장이죠. 그 다음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인데요. 동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 네, 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동물을 발로 걷어차거나 침뱉고 욕하고 막 동물을 보면 그냥 막대기로 매일 때리고 학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보다 그래도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꼭 만져주지 않더라도, 그렇죠. 동물이 정말 올무에 걸렸으면 꺼내줄 수 있고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것을 말하고요.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제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영화를 하나 이제 예전에 보게 된, 너무 지루하게 봤어요. 그냥 법정 이야기만 나와가지고 하나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대로 생겼어요, 진짜. 그렇죠? 이대로 완전 키는 190 가까이 돼서 빼짝 말란 이제 사람이었는데, 자, 나는 인권만큼이나, 아브라함 링컨이 무슨 일 했어요? 그럼 다시죠. 노예 해방을 시켰죠. 노예 해방을 시켰죠. 남북 전쟁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공로를 이제 그 했었는데, 인권만큼이나 동물의 권익을 소중히 여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해서 링컨도 채식주의자였어요. 동물을 하나 먹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말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 전에 이런 사람들도 다 채식했는데도 통통한 사람 있고 말랐던 사람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 의사죠. 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어떤 종교든지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근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의 아내가 폐결핵과 이런 질병에 걸렸었는데, 그때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준 의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같은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관장 시작한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게르손, 거슨 박사, 막스 거슨, 그 사람이 치료해줬죠. 사람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로 연민의 정을 확대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자신의 내면에 평안을 찾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쓴 말은 굉장히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정치가, 이 사람도 유명하죠. 벤자민 프랭클린. 육식은 정당치 못한 무슨 행위라고 했어요? 육식은 정당치 못한 살인행위다. 아,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 담지 못했지만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누구누구 뭐 엄청나게 많은데, 한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만약에 도살장이 유리로 된 곳을 보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고기를 생선 안 먹는다 한지뭐 얼마 안 돼서 즐겨 먹잖아요. 그렇죠? 절대 뭐 식욕의 노예가 되면요 그런 것들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아픈 사람만 채식을 먹는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스티븐 잡스도 완전 채식주의자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채식을 했는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그 책에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까지 다못 읽었고 스티븐 잡스도 완전한 채식주의자였는데 물론 뭐 췌장암에 걸려 죽긴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 뭐 채식주의자라고 암안 걸리는 법은 없잖아요. 사실은요. 뭐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덜 걸리거나 많이 안 걸리는 것뿐이지 뭐 채식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완전하다 할것 같으면 뭐다 채식하고 스트레스 실컷 써도 되겠죠. 이 사람은 뭐 신경 엄청 썼겠죠. 뭐 솔직히. 그리고 채식을 하더라도 뭐 과식을 해도 암이 걸릴 수 있고요. 배합을 잘못해도 암이 걸릴 수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뭐 채식을 한 것은 무조건적인 건강만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가 일찍 죽더라도 나는 채식해서 내가 죽나 보다 이거 같다 원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윤리적으로 자기들의 어떠한 그 환경적으로 그냥 이렇게 인간의 도리로 채식을 하는 거지 채식의 대가를 엄청나게 바라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채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공통적으로 조금은 더 여유로워진다 이런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훨씬 더 이렇게 안정감 있고 먹는 것이요 사람의 그 마음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 성경을 좀 보고 마칠까요? 여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솔로몬은 이런 말합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다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뭐하지 않는다? 네, 차지 않는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탐심은 뭐라 그랬죠? 네, 막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저희 마침은 뭐라 그랬죠? 사람이 실컷 먹고 실컷 막 육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질병이다. 그렇죠.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뭐라 했어요? 네,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 먹기 위해 사는 것보다는 살기 위해 먹고 또 우리 인간의 가치와 또 우리의 윤리적 신념이 또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